오늘은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낙지랑 쭈꾸미를 넣고 낙지 샤브샤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육수를 끓여야 되거든요. 그럼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 넣고 집에 손질해 놓은 바가지가 있어서 이걸로 육수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낙지 살아있는 건 그냥 넣어도 되는데 여기 내장이라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떼어내고 끓이겠습니다. 내장을 다 제거했으면은요, 여기 빨판에 이물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밀가루로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밀가루 넣고. 냄비에 야채를 넣을 겁니다. 냉이는 그냥 넣으면은 물이 검게 나와서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넣었다만 뺐어요. 그 냉이하고 콩나물도 조금 넣어주고 느타리 버섯 미나리 넣고 알배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육수를 불 거예요. 된장 이렇게 넣고요. 마늘하고 파하고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치 액젓을 한 수저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끓인 육수 여기다 이렇게 버져요. 이제 이거를 또 팔팔 끓여줘요. 박지를 넣어주세요. 낙지가 다 익으면은요, 양념장 만들어서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수제비도 떠서 넣으면은 이거 별미요, 먹는 것도.